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주자들은 이펙터 보드를 설계할 때 비용이 적게 들고 네. 간편하기 때문에 직렬 연결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직렬 연결을 했을 때 페달들은 서로의 사운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주자가 의도한 사운드가 아닌 불필요한 연출이 발생하게 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다뤄볼 이펙터가 OB&E에서 제작하는 시그널 블렌더라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보다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연주자가 자신의 만들어낸 톤과 사운드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한다면 보다 다채롭고 완벽한 톤에 다가서기 위해서 꼭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고요. OB&E의 시그널 블렌더는 두 개의 병렬 이펙트 루프와 클린 사운드를 자유롭게 믹스하거나 각각 출력을 전환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인 투 이펙트 루프 스위처입니다. 두 개의 이펙트 루프와 클린 톤을 각각 볼륨 노브로 컨트롤할 수 있어 믹스 밸런스 조절이 간편한 OB&E 시그널 블렌더는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가감없이 만들어냅니다. OB&E의 시그널 블렌더는 A, B, 클린 각각의 풋 스위치로 각 출력을 온오프할 수 있으며 모든 출력을 오프로 하면 트루 바이패스가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A와 B 이펙트 루프에는 각각 위상 반전 버튼이 있어 각각 샌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위상을 반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해볼 거냐면 시연을 저희가 미리 찍어놨어요. 네. 윤총 씨한테 부탁을 해서 시연을 미리 찍어놨는데 딜레이와 리버브, 직렬 연결된 사운드와 이 시그널 블렌더를 사용해서 병렬 연결한 사운드 비교해서 들려드릴 거고요. 디스토션과 오버드라이브, 직렬 연결된 사운드와 시그널 블렌더를 사용해서 병렬 연결한 사운드, 그리고 모듈레이션과 딜레이 역시 직렬 연결된 사운드와 시그널 블렌더를 이용해서 병렬 연결한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요.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제일 저는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공간계. 그렇죠. 공간계의 이 병렬 연결, 이 리버브와 딜레이 특유의 질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연주자가 원하는 톤을 완벽하게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희가 같은 세팅을 해놓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비교해서 들려드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반은 제대로 된 테스트인데 반은 좀 억지스러운 테스트죠. 직렬 연결에는 직렬 연결에 맞는 노브 세팅이 있을 것이고 병렬 연결에는 또 병렬 연결에 맞는 노브 세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단 이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 노브 세팅을 똑같이 해서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주로 한번 들려드렸어요. 은총 씨는 이 시그널 블렌더를 사용을 해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많이 느끼셨는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병렬 세팅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렬 세팅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한테 그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뭐 병렬 세팅에 대해서 여쭤보신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병렬 세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병렬 세팅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병렬 세팅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병렬 세팅인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펙트 보드를 짤 때 네.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할게요. 윗단에 드라이 시그널, 네. 밑에 웻 시그널. 네. 그래서 여기서 병렬로 싸서 드라이 시그널은 2앰프, 네. 웻 시그널은 요앰프. 앰프 1, 네. 2를 해서 이쪽에서는 드라이 시그널만 나게 하고 이쪽은 웻 소스만 나게 네. 해서 그 쉽게 생각하면 이제 로직에서는 이제 버스라고도 하고 이제 뭐 샌드리턴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 소스와 웻 소스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하는 그 병렬 시스템이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친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됐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훨씬 더 레인지가 커졌다. 이렇게 덩어리가 커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펙터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상실되지 않고 레인지가 넓어진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제일 효과가 많이 났느냐? 오늘 이제 시연한 것 중에서 단연 공간계가 압도적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직렬로 한 소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리가 좀 스쿱된 약간 답답한 소리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게인 양은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펙터가 만나면서 특유의 그 컴프레서가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난 건데 병렬로 되면은 볼륨이라던가 이제 덩어리는 커졌죠. 왜냐하면 둘이 쉽게 생각해 보시면 1차선에 차가 두 대가 이렇게 가는 거랑 그쵸. 2차선에서 차가 두 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도로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덩어리는 커지지만 따로 가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 질감에서 우리가 그 드라이브랑 드랩을 묻혀서 서스테인과 게인 질감 자체를 더 찐득하게 하는 효과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것 또한 내가 확실하게 사운드 컨셉이 있다면 와 이것도 하나의 멋진 사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촬영하고 있는 건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님도 아까 되게 놀라셨지만 이 공간계에서 이 엄청난 발군이 맞습니다.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저희한테는 꽤나 신선한 테스트였고 이 시그널 블렌더가 실제로 해외에서 OBN의 시그널 블렌더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톤 메이킹에 관심이 많으셨던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 가져봐야 될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씨 먼저 시그널 블렌더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앰비언트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거는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렬로 쓰시는 것도 이미 많이 쓰셨고 그리고 요즘 뭐 스테레오로 이렇게 아웃풋이 원투로 나가서 앰프 두 개 쓰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환경상 앰프 두 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앰프를 하나를 쓰더라도 훨씬 더 레인지감 있고 힘 있고 짱짱하게 내보내고 싶으시면 이거 정답입니다. 저는 와 이거 오늘 놀랐습니다. 이런 거를 개발할 줄 몰랐어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 깎는 노인,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이 톤에 관심이 많은 연주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 될 아이템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 굉장히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단순히 이런 직렬과 병렬 똑같은 세팅의 사운드 비교 말고 저희가 진짜로 이 톤 시그널 블렌더를 사용해서 멋진 톤도 한번 잡아보고 직렬에서도 멋진 톤을 잡아봐서 상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만점을 네. 받아갑니다. 이 이펙터가 이 이펙터 자체로 사운드를 낸다든지 그런 스타일의 이펙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연주자들이 많이 살 스타일의 이펙터는 또 아닙니다. 이펙터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그렇죠. 어폐가 있죠. 네. 엄밀히 얘기해서 시그널 블렌더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톤에 정말 민감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자신만의 완벽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라면 만나봐야 될 제품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